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잘 때 핸드폰 염탐 좀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무지무지 걱정돼서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어. 아유, 걱정되시겠지만, 아유, 그래도 염탐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분명 걱정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 저도. 그래도 염탐은 안 돼요. 1127님, 날이 추운데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까요 말까요? 하루 종일 저만 기다렸는데 안 나가기 미안하고 나가자니 감기 걸릴까 걱정되네요. 옷이, 강아지 옷이 있으시면 옷을 입혀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산책, 제가 귀찮아서 산책 안 나가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그때그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많다면 많겠지만 사실 짧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산책만 기다린 강아지를 위해 산책은 꼭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유미님, 직장 상사가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으악! 수락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할까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수락하면 힘들어질 거예요. 모른 척 하세요. 이민지님, 지금 카페 갈 건데요. 카페 라떼를 먹을까요? 핫초코를 먹을까요? 지금 8시 20분이 좀 넘었잖아요. 저녁 시간에 카페인 드시는 게 괜찮으시면 카페라테를 드시고, 좀 잠자는데 무리가 있다 하시면 핫초코를 드세요. 저는 사실 어제 방송하면서 계속 아메리카노를 마셨더니, 저 어제 그래서 새벽 한 5시? 6시? 막 이렇게 돼서 잔 것 같아요. 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마시게. 캡틴 아메리카노님.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네요. 이제 4시간도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해서 가족들이 알게 해야 할까요? 알아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혹시 11시 59분에 깜짝 파티 해주시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상처받으시려나? 그래도 저희 영수도 가족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캡틴 아메리카노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영세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혹시나 가족들이 모르고 지나친다고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저희 영세 가족 모두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배근숙님, 배가 고픈데 남편이 30분 있다 와요. 먼저 먹을까요? 기다릴까요? 조금만 먹을까요? 아, 조금만 먹읍시다. 배가 고프니까 조금만 드세요. 나머지는 같이 맛있게 오붓하게 식사하시는 걸로. 5432님, 지난 주말에 소개팅했는데 오늘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따뜻할 것 같아요. 신청곡이에요. 꼭 틀어주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SG 워너비의 Must Have Love. 와,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슬리피 씨와 함께 입으로 돌아올게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겨울만 되면 시베리아 같은 사무실. 올겨울엔 원적외선 히터 엘리온과 함께하세요. 책상 아래 두면 건조함없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365일 36.5도 히터 엘리온. 엘리온은 선저이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리본 경리본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본. 창업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참 똑똑한 경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헤어롬 기프트! 헤어롬 기프트! 응답하라! 한 총불이 떨어져간다! 한 총불을 보급하라! 반복한다! 한 총불을 보급하라!
여기는 헤어룸 기프트. 주문한 판촉물 발송 완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알게 된 친구가 늘 웃고 다녀서 상상도 못했다며 안쓰럽게 쳐다보는데 레비? 난 아직 철이 없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아직 어리석고 싶어 baby how about you. 더 부딪혀 꿈까지 가요. 영수의 빌트인 가족, 영수의 북박이장, 영수의 뿌리 깊은 나무. 제 뿌리는 지하 3000m까지 뻗어있어서 흔들리기는 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미녀 배우한테는 조금 약한데 그래도 특유의 철판을 깔고 다가가 볼게요. 소민아! 아유 우리 소민이 앞으로 리피 오빠라고 부르렴. 아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란다.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진짜요? 해봐. 편하게? 해보라고요? 편하게. 어떻게? 야. 어, 진짜 편하네. 장난이에요. 네, 오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구.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수만 들어도 사이가 돈독해져요. 영수만 들어도 문자 스킬이 팍팍 늡니다. 가상 문자 시뮬레이션 연락 좀 자주해. 네가 걱정돼서 그래. 아이 같아서 그래. 정소민의 영스트릿 화요일 2부 연락 좀 자주해 시작했습니다. 영스의 빌트인 가전, 영스의 붙박이장, DJ는 바뀌어도 이분은 늘 여기 계십니다. 슬리피씨 어서오세요. Yo everybody look at me, 나를 봐. 와우. 안녕하세요. 리피 슬리피입니다. 어우 반말. 야, 잘 들었고요. 뒤끝 있으시네요. 아니요. 뭐 아무한테나 뭐 야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친해지고 제가. 싶어서. 아, 또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아, 또 탑 배우가 나한테 말을 놨다. 저희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아, 네네네. 첫인상 어떠셨어요? 아, 우리 소민 씨가 또 쏨디 씨가 누가 쏨디라고 정했는지. 그 소민 씨가 제가 그 TV에서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연예인 TV에서 많이 봤고. 아, 원래 초민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물로 봐도 역시 아 원래 실물이 낫다 뭐 TV가 더 낫다 뭐 이러는데 둘 다 그냥 초미다다. 되게 좋아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이제 뭐 베테랑이네. 이제 막 딩동댕도 치고 그냥. 처음 해봤어요 저 이거 지금. 아 처음 해봤어. 아 신이 네. 나가지고 손이 저절로 네, 움직였군요. 신이 나서. 네, 제가 어제 영수의 DJ가 됐거든요. 아, 네, 첫방을 알고 있죠. 했는데 오랜 영수 가족이기도 하시고 또 스페셜 DJ도 많이 맡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딱 쓰더라고. 그것만 싹 쓰고 그냥. 저한테 이런 DJ가 되어달라 뭐 덕담이나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덕담이나 조언 뭐 제가 그 두 분의 DJ분들을 봤었고 이제 K윌, 국주 씨 또 이제 소민 씨까지 이제 세 번째인데 영웅 스트리트 젊음의 거리지요. 그냥 영어로 그 해석하면 젊음의 네, 거리지 않습니까? 어린 길. 우리 네. 쏨디 씨가 우리 청취자분들, 영스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공감, 샵소통,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 네. 더 알 나위 없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해주시고 네. 서로. 이 서로 잘하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취자랑 네. DJ랑 누구나 다르겠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네. 또 연예인병은 치료하고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DJ로서 또 영수 가족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네. 영수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명심해서 네,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거는 작가님이 잘 문자를 안 올려줍니다. 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올려주는데 네. 아무래도 선물을 좋아해요. 아, 명심하겠습니다. 선물을 팍팍 싸주면 팍팍. 우리 영수가 또 아주 배려심이 깊고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민 씨가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쭉 함께 할 거잖아요. 네네. 그쵸? 함께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잠깐 그 맞드는 사이에서 되게 긴장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DJ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뺏겼지만은. 네. 저희가 또 함께 할 거니까. 네네. 친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의도적으로 친해지는 시간을, 네, 강제로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네, 억지로. 그래서 소민아라고 크게 부르시고 아니면 쏨디 뭐 크게 부르시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해주세요. 잘 됐네요.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무섭다. 저 야라고 해서 화나셨어요? 저 갑니다. 소민아! 네. 마팔 가지야! 마팔 해준다고? 네. 아, 진짜죠? 대답을 제가 대신 해줬어요. 뭐 일단 했다가 나중에 언팔은 이해합니다. 아니요, 저는 팔로우 했는지 제가 계속 확인하거든요. 네. 팔로우 한 거기 들어가서 제가 계속 쳐봅니다. 저 팔로우 하셨어요? 아, 저는 해놨지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제가 선팔하려고 그랬는데 돼 있으니까 그럼 마팔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가끔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면. 아, 그럼요. 기본이죠. 댓글도 좀 써주시면 제가 또 가끔 알겠습니다. 어깨가 뿜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럼 또 여기서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문자들도 몇 개 보고 갈까요? 아, 문자가 폭발 중이죠, 네, 지금? 네, 폭발했어요. 아, 이춘심 씨. 리핏이 오면 그새 남은 긴장감 다 사라질 거예요. 흐. 근데 주의해야 하는 게 정신도 없어질 수 있다는 농담이에요. 사랑해요, 리핏. 어떻습니까? 긴장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 그래도 어제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떨었거든요, 제가. 너무 벌벌 떨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들었지요. 우리 송디 씨가 왔다 그래서. 아니, 누구한테? 라디오를 듣고 보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어우,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혀 긴장감이 없어 보여요. 지금은 네. 네, 진짜 많이 편해졌어요. 물 흐르는 듯, 물 흐르듯 아주 진행을 잘하시는군요. 네. 아, 임치흔님, 슬리피님 군복 입고 오셨네요. 아, 이게. 이 옷 되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아까 오자마자. 좋은 데 거라고. 아, 좋은 데 거. 따뜻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털! 곰옷! 네. 곰! 베어! 베어. 제가 요 따뜻한 걸 좋아해요. 베어.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추위를 많이 탑니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세요? 뼈가 얼어요. 아, 2월이에요, 2월. 아, 2월. 잘 됐죠? 네, 제가. 네, 선물. 네. 생일이 언제죠? 전 3월입니다. 아! 서로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걸로? 아, 그래요? 정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2월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갈게요. 아우, 그거 보고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문자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오! 와! 조세희님, 쏨디 너무 귀여워요. 하트, 하트, 하트. 쏨디 쏨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이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우와. 축하드립니다. 또 강순희 씨, 리피 씨 오늘 왜 그래요? 평소답지 않게 물도 터프하게 드시는데요. 물병까지 씹어서 드실 것 같아요. 흐흐. 어색어색. 제 손 좀 펴주세요. 흐흐. 리피 짱. 마지막에 그래도 칭찬을 써놨네요. 욕을 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좀 긴장해서 물을 좀 아주 멋있게 또 목젖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코너 시작해 볼게요. AOA 지민 엑소 시우민의 야 하고 싶어. 자, 오늘의 코너 연락 좀 자주해 시작해 볼까요? 리피 오빠 코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제가 마파를 강요했습니다. 강요해서. 아니요, 자진으로 한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죠. 자, 연락 좀 자주해. 사람과 사람 그 관계의 첫걸음 그리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요? 바로 연락입니다. 특히 톡이나 문자. 그래서 영수에서 멍석 제대로 깔아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돈독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문자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미션 그대로
그대로 문자를 보내시고 그 문자에 대한 답을 저희에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캡처가 어려우시면 그냥 받은 답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단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소개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가상 문자 시뮬레이션 문자 미션 드려볼까요? 슬리피 씨가 문자 미션 주세요. 네. 오늘의 문자 미션 드립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연인 누구에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톡톡창이나 문자창을 열고 이렇게 써주세요. 나 지금 너 봤다? 이 문자에 과연 어떤 답이 올까요? 다시 한번 문자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미션은 나 지금 너 봤다? 오늘의 문자 미션은 나 지금 너 봤다 입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 받으면 너무 놀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문자에 어떤 답이 올까요? 참 집에 있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나 지금 너 봤다. 어? 나 집인데? 뭐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자는 사실은 조금 연락이 안 되는 친구. 연락이 안 되는 친구한테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못 봤던 친구?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답을 하겠죠. 그쵸. 내가 피처링할 사람한테 보내보네요. 네, 친구도 좋고 뭐 선후배, 가족 뭐 다 좋습니다. 저랑 리피 오빠도 보내볼 텐데 누구한테 보내실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많이 당혹스럽게 해서 이 코너로 아, 많이 진짜요? 서먹서먹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승희 씨는 모를 텐데 한 사람을 10명 정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나 지금 너 봤다? 그 정도는 괜찮죠. 아, 이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제가 돈 빌려줘로 한 두 명 잃었는데 돈 좀 빌려줘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이따가 노래가 나갈 때 한번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게 알겠습니다. 빨리 못 고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소민 씨는 혹시 누구한테? 저는 어제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두 분께 한번 보내보려고요. 근데 안 듣고 있겠지? 그게 조금 약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내보려고요. 한 두 분한테 한번? 네, 그렇게. 서은수 씨, 권수현 씨. 맞아요, 맞습니다. 분한테 한번 뭐라고 오는지 한번 네. 보죠. 뭐라고 올까요? 만약에 봤다 그러면. 어? 너도 여기야? 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으면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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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도 여기 왔어? 그쵸 너 라디오 안 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자, 네. 나 지금 너 봤다 이 문자에 어떤 답이 오는지 샵 1077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소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희가 소개만 해드려도 무조건 선물 하나 갑니다. 가장 인상적인 문자를 하나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업구. 난 입구, 넌 벗구. 혹시 다 보셨어요? 저는 지금 심영탁 씨. 배우 심영탁 씨한테 네네네. 지금 오늘 생일인데 한번 보내봤어요. 형, 저 지금 형 봤어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자, 그러면 이제 영스 가족들이 어떤 답 받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3622님. 저기,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나 지금 너 봤다?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집이걸랑? 아, 이걸랑 오랜만에 듣네요. 이걸랑. 아, 집이걸랑. 또 화장실이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화장실이었으면 진짜 무섭죠. 큰일 중이면 말이죠. 네. 또 다음. 나 지금 너 봤다? 엄마도 노래방이야? 딸한테 노인과 비대님 노래방인데 노래방 따님한테 다른 야. 방 엄마 다른 옆방에 있어? 엄마 노래방 왔구나. 엄마가 웬일로? 아 웃겨. 또 9115님 해주시죠. 나 지금 너 봤다. 제정신임? 나 지금 화장실인데? 아까 얘기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서 조금 아까 너 봤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나 30분째 변기에 앉아있는데? 아 좀 변비구나. 좀 힘내. 끙 이라고 왔습니다. 끙 많이 힘을 주는 것이죠. 크크크. 아 친구 화장실인데 이렇게 보냈네요. 저 뭐 왔어요. 어? 은수한테 문자 왔어요. 아 뭐라고 왔습니까?
JTBC에서요? 언니 어디예요? 아, 방송국에. 네. 아, 지금 라디오 생방을 해야 되는데. 네. 오, 이 딴 방송국에? 제2번부에가 있나? 언니 어디예요? 물음표가 막 6개씩 찍혀 있어요. 너무 놀랐나 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요? 수습하는 법은 안 들었네. 수습은? 어떻게 수습하나요? 말을 하면 되죠. 아, 사실 이런 코너였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 좀 이따가 되고. 노래 나갈 때 해야겠다. 아, 또 영수 가족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4376님. 나 지금 너 봤다. 네 마음속에 있다. 아, 썸남 썸녀 느낌. 아닌 여봉인데요, 여봉. 아, 위에. 네, 아, 위에 여봉. 여봉이네요, 여봉. 약간 신혼부부 느낌 네, 나네요. 네네네. 크, 멋있는 답이었어요. 나 지금 와. 너 봤다? 나 지금 네 마음속에 있다. 아,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러네요. 부럽네요. 네. 아니면 뭐, 조금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느낌도 조금 납니다. 그냥 어물쩍 넘기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아주 명곡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혹시 어떤 노래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노래 듣고 3부로 올 건데 슬리피스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아, 네, 슬리피스 팬입니다. 네. 노래 듣고 3부로 올게요.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에 붙는 국민. 정소민의 영스트릿 3부가 시작됐습니다. 우후 3부! 야우 3부! 컴온! 화요일 코너 연락 좀 자주 해. 슬래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몇 개 더 볼까요? 오케이! 0616님 크크크 영스의 인기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나 지금 신랑 봤다? 허겁! 나도 지금 영수 듣고 있다. 리핏이 또 신나셨네. 하고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영수의 인기. 영수의 인기라. 아, 다 듣고 있어서 이 미션이 말이죠. 뭐 되겠어요. 부부가 사이좋게 듣고 계시네요. 6491님. 야, 나 지금 너 봤다? 지금?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지금. 중국 여행 왔는데. 아, 또 중국에 계셨네요. 실패. 닮은 사람 본 걸로. 네. 또 1072님 이님. 이런 걸 보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 좋아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나 지금 너 봤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요거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요. 나 걸렸어. 여봉이 좋아하는 붕어빵 사갈게요. 그랬더니 그 눈 찍찍 이모티콘이죠. 찍찍 점점점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또 사건이 터졌네요. 걸렸어. 또, 네. 걸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아까 그 부부끼리 사람 있는 10명 잃었다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자에는 그대 마음속 네 마음속이야 이렇게 짱이에요. 아 이렇게 갔어야죠. 네, 저는 은수 씨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 이 코너를 모르시는구나. 이해를 못하신. 제가 이걸 찍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심영탁 씨가 역시나 나 집인데 뭔 말이요?라고 왔습니다. 집에 있는디? 저는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뭔지. 언니 찾아 산만리 할 뻔했대요. 방송국에서 뛰쳐나갈 뻔했어요. 이렇게 왔어. 크크크크 이러면서. 모델 주우재 씨라고 있는데. 주우재 씨. 아, 네네네. 나 지금 너 봤어라고 보냈는데. 네. 어디서요 형? 이러고 왔는데. 어? 지금 봤다는데 어디서요 형? 집에 갔나 봐요. 네. 이제 가장 인상적인 문자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네.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30분째 화장실에 있다는 답 받으신 분. 아. 네. 변비라고. 네네네. 좋습니다. 9115님께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미션 코너는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네. 미리 받아본 사연 한번 만나볼 건데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문자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런 문자를 보내라 조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상 문자 시뮬레이션이니까 나라면은 이렇게 답을 보내겠다. 그대로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김문자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랩 같죠? 네. 래퍼거든요. 역시.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연 만나볼까요? 익명을 요구하신 피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저는 올해로 32, 사회생활 7년 차입니다. 얼마 전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독립. 물론 은행 빚을 많이 지고 샀지만 그래도 저만의 공간, 나의 집이 생기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저는 따로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는 집이라 바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사한 지 2주쯤 흘렀나?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앞집 공사하나? 아, 오랜만에 월차라 쉬려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 열고 앞집을 봤더니 인테리어 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집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앞집 분이시구나. 너무 시끄럽죠? 네? 아, 네네. 3주 뒤에 이사 오는데 인테리어 때문에요. 너무 죄송해요. 아, 조금 시끄럽긴 하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아, 참. 근데 혹시 이 근처 중국집 전화번호 아세요? 중국집이요? 점심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배달 어플에는 안 나오네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받아놓은 책자가 있긴 한데. 괜찮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배달업체 목록이 가득 담긴 책을 건네줬고 이후 몇 번 더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밝게 인사를 하던지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앞집인데요. 거의 공사가 끝나가긴 하는데 너무 죄송해서 카스테라 좀 사왔어요. 아, 그리고 혹시 집에 계신데 너무 시끄러우시면 연락 주세요. 집에 안 계실 때 하는 걸로 얘기할게요. 이러면서 전화번호까지 주고 가더군요. 근데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 여자분한테 자꾸 끌립니다. 톡 상태 메시지에 나만 솔로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솔로인 것 같긴 한데 메시지 한번 보내봐도 될까요? 인상도 좋고 상냥하고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나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보면 당황하지 않을까요? 영스 가족들이 알려주세요. 아, 또 이런 사연. 네. 좀 호감이 생기신 것 같죠?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 어떤 재력이 있다. 보통 그대로 살거든요. 벽지만 갈고. 인테리어를 싹 한다. 시끄럽다. 그럼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럼 바닥을 간다. 돌을 깐다. 이제. 대리석이다. 부자다. 어떻게 문자하면 조금 자연스럽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약간 그 중국집 전화번호 이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아저씨들 중국집 짜장면 뭐 잘 시켜드렸어요? 이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 어때요? 아, 그때 배달 잘 하셨어요? 배달 뭐 이런 식으로. 음식 잘 시켜드렸어요? 거기 뭐가 맛있죠? 뭐 이렇게. 네, 뭐 맛있죠? 괜찮죠? 이러면서 점심 드셨어요? 이런 건 어때요? 간단히 마음을 떠보는 걸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전에 있었던 일을 의도가 얘기하면서. 조금 드러나지 않는 스타일. 네, 네. 한번 마음을 보고. 네. 네, 뭐 단답형으로 오면 조금 마음이 없는 거고. 에? 오빠는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소민 씨가 오빠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긴장이 되네요. 오늘 처음 했거든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까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저는 원래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번호를 받았고 아직 처음 연락하는 거니까 그냥 좀 데이트를 아예 조금 시청을 해보는 건 어떤가. 처음부터 그냥? 뭐 마음에 드는데 이런 말은 좀 별로인 것 같고. 아유, 제가 그쪽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것보다는 뭐 저희 집에서 뭐 커피 한 잔 혹시 집이요? 아니 집이 시끄러우니까. 집은 너무 오해할 수 있나? 네, 처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아, 여기 처음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요 앞에 뭐가 맛있는데 가서 밥 먹고. 좋네요, 좋네요. 바로 데이트 신청은 어떤가? 많이 싫어하겠죠? 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아싸리 그렇게. 딱. 그렇죠. 뭐 안 되면 말고. 그렇죠. 솔로시니까 여자분도. 자, 이제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문자. 앞집에 이사 오는 여자분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첫 톡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지. 영스 가족들이 문자를 쓴다 생각하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기문자는 100원이 드리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 열려있죠. 이 문자다 싶은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무려 백화점 상품권을 쏩니다. 영스 네. 짱! 저희는 노래 또 한 곡 듣고 올게요. 태민의 무브.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네, 태민의 무브 듣고 왔습니다. 자, 영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네. 대표 오빠 먼저 해주세요. 이성동님. 아, 또.
진짜 너무 시끄럽네요. 제 심장 소리가. 아, 어떻습니까? 아, 요거. 소민 씨한테 만약에 소민 씨한테 왔어. 이렇게 네. 딱 이사 왔는데 앞집에서 아, 진짜 너무 시끄럽네요. 제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아, 별로다. 아유, 저는 조금 왜냐면 아직 잘 모르는데 아, 조금 네. 조금 이렇게 하면 장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아, 심장 안 좋으세요? 뭐 이렇게 나.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제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뭐 원래 지병이 조금 심해졌나 뭐 이렇게. 네, 3688님 혹시 시간 되시면 동네 투어 한번 어떠세요?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를 잘 모르거든요. 아, 저는 좋습니다. 네, 되게 정중하고 좋은데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배달 어플이 안 나오는 동네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동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다, 그래서 좋다. 뭐 간단하게 뭐 친구들이 왔을 때라도 뭐 어디 커피숍이 좋고요. 뭐 여기서 미팅 같은 거 하시면 좋고 뭐 밖에서 외식하고 싶을 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네네네. 동네 투어. 마음에 듭니다. 네. 또 장지윤님. 월요일 화요일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고 수요일 목요일은 재활용품 버리는 날이고 금요일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저랑 무슨 요일에 차 한잔 하실래요? 오. 아예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바쁘실 텐데 토요일 날 한번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일단 그 앞에 3688님 저는 아 3688님 네. 아까 전에 그리고 지금 장지윤님 또 이것도? 아, 이것도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설명을 뭔가, 해주면서, 팁을 네, 주면서? 약간 라임이 좋아요. 아, 라임, 아, 역시! 힙합. 네. 네. 그럼 다음에 2882님. 인테리어 공사 그만하시고, 입주 신고하세요. 제 마음에 입주 신고. 이렇게 보내보세요. 100%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아, 자기가. 이게 너무 자기 일 아니라고. 장난. 글을 10개 찍었거든요. 글을 10개를 보내셨어요. 공사 그만하시고 입주신고부터 하세요. 제 마음에 입주신고. 네, 되게. 아까 아니, 어떤 심장소리와 어떤 비슷한. 네. 약간 느끼한. 그래도 되게 위트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약간? 딩땡동. 아, 딩땡동. 딩땡동. 정도? 딩동댕은 아니고. 네. 네 개를 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위트에 제가 점수를 드립니다. 나쁘지는 않았다. 아, 네. 자, 8502 님. 노래방 그 번호 같죠? 이웃이 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 봐요. 이사 온 기념으로 가볍게 편맥해요. 아, 편맥이 뭡니까? 편지와 맥주인가요? 편의점 맥주. 아, 편의점. 아 요즘 신세대 용어군요. 편맥. 편의점 가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맥주 한잔 어떠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너무 센가? 술이라서? 아, 가볍게. 아, 편의점 앞에서? 가볍게 편맥해요. 가볍게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해요. 니까 어떠세요? 이건 오빠가 결정해주세요. 제가 쳐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괜찮아요?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나이대를 잘 모르니까 약간 왜 처음부터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왜 처음부터 술을 먹자 그러지 이렇게 이것도 생각하실 이 정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딩땡동. 네. 윤주영님 동네에 맛집 피자집이 있어서 시키려고 하는데 혼자 먹으려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같이 드실래요? 오. 좋은데요? 진짜 피자는 애매하잖아요. 치킨은 사실 그래도 혼자 먹어도 뭐 그쵸. 네, 그치만 이게 피자는 애매하거든요, 사실. 가끔 조그만 피자를 안 파는 데가 있어요. 에. 딱 한 사이즈만 정해서 파는. 아, 라지 사이즈만. 맛집들이 그래, 맛집들이. 네, 그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핑계인데요.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민영님. 지난번에 주신 카스테라 정말 맛있었는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처음 느낀 맛이었어요. 하면서 일단 떠보는 게 낫지 이분 약간 저랑 비슷하세요. 그지 않아요? 약간 그냥 앞에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꺼내면서 저는 아까 이제 중국집 거기 어땠어요? 잘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약간 비슷... 아주 좋아요. 자기랑 비슷하면 좋은 점수를 주는군요. 공감. 엄청 네. 별거 아닌 거에 터지는군요. 포인트가 이상하네요. 네.
되게 신이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정숙님, 이정숙님. 배달시키려는데 1인분 배달 안 된다는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아, 아까 피자랑 비슷하니까. 네, 피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1인분. 아, 그렇죠. 그런 데가 있죠. 네네네. 아니면 특정 금액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 네네네네. 배달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이거는 피자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뭔가 디테일한 게 있으면은 조금 더 뭔가 신빙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1인분 안 된다는데 이것보다 디테일한 어떤 음식을 얘기하면서 피자를 지금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 많은데? 이런 게 더 네. 약간 어감이 약간 무드가 약간 샵 무드 무드가 요즘 유행 아닙니까? 무드가 피자 같이 드실래요? 이거 남을 것 같은 거랑 1인분 배달이 안 돼서요. 그쵸. 2인분 배달을 시킬게요. 약간 요구로 온 거는 약간 어떤 무드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피자보다는.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마마무의 윈드플라워.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제 3부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딩동댕동 이거 드렸던 문자들은 모두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딩땡동은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요건 안 돼요. 애매하니까. 딩땡동은 네, 안 되고. 안 되고, 요거. 요것만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2000번째 문자도 왔습니다. 5570님, 이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와, 2000, 와, 문자가 폭주하네요, 역시. 탑스타가 오니까. 아, 왜 그래요? 문자가 폭주하는군요. 아니, 오늘 저희 첫 호흡 어떠셨어요? 아주 긴장되고, 제가 또 오늘 또 패션도 아주 신경 써서 비싼 옷 한번 입어봤는데. 집에 있는 거 입고 왔는데 너무 잘하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무엇보다도 뭐 바로 이렇게 마파를 하고 지금 또 광고가 나가는 동안 제가 팔로우 수를 확인했는데 제가 60명 정도 급상승했습니다. 와!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팔로워가 느는 걸 제일 행복해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나중에 뭐 제 뮤직비디오에 뭐 이렇게 출연도 해주시고 뭐 아니면 노래로 피처링도 해주시고. 좋아요. 걸렸어. 오케이. 다 들었죠? 피디님, 작가님 다 들었어요? 전 국민 다 들었습니다. 오케이. 노래 네. 피처링. 오케이. 그러면 저는 명가수 슬리피스를 보내드리면서 해리 스타일스의 스윗 크리에이처 듣고 4부에 남의 사랑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리피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2016년 9월 여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 야, 남들은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린데 너는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 너 조금 있으면 승진도 안 됐잖아. 주변 사람들은 좀만 참으라고 성화였지만 그놈의 승진하려다가 뒷목 잡고 먼저 쓰러질 것 같다며 기어코 사표를 내버렸지. 그리고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혼자 프라하로 떠났대. 환승 시간까지 포함해서 무려 14시간이나 걸려 프라하에 도착했고 동유럽의 낭만을 마음껏 느꼈지. 그리고 까르교에서는 동상 하나를 붙들고 처절하게 빌었어. 제발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민박집에서 마음 맞는 친구도 만나 여행도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내가 아까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하나 봤거든. 이따가 맥주 한잔 하자는 글이 있었는데 어때? 우리 둘보다는 여럿이 노는 게 더 재밌잖아. 여자는 그 말에 동의했고 남자 두 명과 급만남을 갖게 됐어. 그중 한 남자는 얼마나 수다스럽던지 첫 만남부터 여자 옆에 딱 붙어서 제잘제잘 떠들어댔지. 취미가 뭐야? 어떤 음식 좋아해?
궁금한 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질문을 다다다다 쏟아냈고 나중엔 너무 귀찮아져서 단답형으로 얘기했는데도 꿋꿋하게 말을 걸더래.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됐다고 거절하는데도 부득부득 여자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같이 걷는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여자는 마법처럼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버렸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안쪽으로 들어와. 여자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딪힐까봐 감싸주면서도 혹시나 불쾌해할까봐 최대한 여자와 닿지 않게 거리를 유지했지. 그 배려심에 여자는 심쿵했대. 이 남자 뭐야?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그리고 그날 새벽 4시까지 두 사람은 톡을 주고받았어. 그러면서 알게 됐지. 남자가 참 착하고 순수하고 마음이 넓다는 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남자는 선물과 편지를 주면서 고백을 하더래. 나랑 사귀자. 약속 장소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 번은 만나봐야지 생각했었는데 편지를 읽고 나서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답해버렸지.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시작해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올해 2월엔 결혼식도 올렸어. 나중에 들어보니 남자는 프라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까르교로 달려가 여자가 붙들고 빌었던 그 동상을 향해 이렇게 빌었다는 거 있지? 제발 그 여자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자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남자는 소원대로 여자를 만났으니 정말 사랑을 이뤄주는 게 맞는 것 같지? 다들 프라하의 연인이라며 한 번 부러워하고 연하를 만났다며 두 번 부러워하고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남자라며 세 번 부러워한다는데 여자는 요즘 모든 순간순간이 참 행복해. Yeah. Uh-hu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네,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피처링 범키 팔로알토 프라이머리의 러브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김현아님의 사랑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오늘 사연 들으면서 엄청 부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되게 영화같이 운명같은 만남이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프라하의 연인이시네요. 저는 프라하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프라하 한번 꼭 가보고 싶게 만드는 사연이네요. 뭔가 사연을 읽으면서도 영화처럼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남자분이 고백을 했을 때 선물이랑 편지랑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편지 때문에 원래는 세 번을 더 만나보려고 했는데 고백을 단번에 받아주셨어요. 역시 편지의 진솔함은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스 가족들이 또 사연 보시고 많이 메시지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반예진님, 대박. 그 까르교 동상 붙잡으러 떠나야겠네요. 타타타트. 유호나님, 회사를 확 그만두고 혼자 여행 떠날 수 있는 용기가 부럽네요. 저도 얼른 프라하 가서 소원 빌어야겠어요. 크크. 그럼 저도 사연 보내신 분처럼 반쪽을 만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혼자 회사를 딱 결심하고 그만두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닐 거예요. 프라하 가시게 되면 꼭 이분처럼 김연아님처럼 반쪽을 만날 수 있길 빌겠습니다. 1771님 소름. 저는 백조 2일차.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사표를 내고 오늘 하루 종일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크로아티아 여행 계획 세웠어요. 저도 꼭 사연분처럼 멋진 사랑이 찾아오길 하타타트.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와, 기왕 딱 큰 결심하고
사표 내신 거 가서 멋진 여행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정아님, 우와 까를교 배신감 느끼네요. 저는 까를교 도착하자마자 새똥에 맞고 그 복장 그대로 소원을 빌었지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느낌표를 엄청 많이 주셨는데 아이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경험을 하신 이정아님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지금처럼 보내주세요. 영스 홈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재가 채택되신 분께는 일단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주장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월장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권을 드립니다. 단 중복 사연은 안 되니까 영수로만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사월의 프라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욱 따뜻하게 따뜻한 진행할게요. 이장원님, 내일도 보라로 함께하나요? 매일 보라였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도 보라입니다. 이번 주는 수목금까지 쭉 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와, 내일도 봤나요? 4346님, 오늘도 쏨디 덕분에 기호강했어요. 내일부터는 미국 여행으로 인해 10일 동안은 못 듣네요. 쏨디 화이팅,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들을게요. 화이팅, 몸 조심히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장시간 비행 힘드시겠지만 네,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4346님은 3000번째 문자십니다.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백정원님, 쏨디님, 어제 첫방이었던 것을 까먹을 정도로 진행을 너무 잘하세요. 쏨디 화이팅! 파이팅! 내일은 조금 더 잘해볼게요. 강우림님, 벌써 두 시간이 훅 지나갔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잘 준비 잘하시고요. 내일 다시 꼭 만나요. 네, 오늘 영스트릿 끝곡은요. 전봄내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쏨디 2일차 맞아요? 어디서 몰래 DJ 비밀과외 바꾸셨나봐요. 너무 잘하네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에피톤 프로젝트 첫사랑 조금 이따 듣고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잖아요. 어제보다 긴장은 조금 덜어졌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이 여러분들과 영스 가족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할게요. 네, 내일은 저희는 또 영스 가족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TMI일지도 모르는 저에 대한 퀴즈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소민스 TMI,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지금까지 연출의 류철민, 기술 박삼만, 구성의 홍은혜, 최은채, 김지윤, 저는 DJ 정소민이었습니다. 우리 내일도 따뜻한 밤 만들어요.